그래도 괜찮아. 괜찮은데 왜 그랬는지 엄마가 궁금해. 왜? 지민이 엄마 대꾸 좀 들었어? 우리 지민이 왜 이럴까? 지민이가 지가 아는 아저씨가 친아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나 봐요. 나도 미운가 봐요.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일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유나가 첫 번째 무용 발표회를 하겠구나. 처음 발레를 시작할 때 너무 앙증스럽고 귀여웠던 네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지금도 여전히 앙증스럽고 귀엽지만 아빠는 네가 꼭 발레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런데 유나야,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유나야, 혹시 아빠가 옆에 없더라도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거라. 유나 차례예요. 응.
유나 봐라. 유나예요. 언제 나잖아요? 여섯 달 후에. 이따만 해주겠냐? 그걸 지금. 아! 아! 이리 와, 괜찮아? 야, 너 왜 그래? 야! 아, 형님! 기회를 봐서 지민이 한 번 더 만나보십시오. 저희 아버지 남은 시간, 그리고 지민이. 잘 부탁합니다.